수도권과 낙동강 벨트에 이어 접전지 충남을 찾아 지원 유세를 이어간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국회에 완전한 세종 이전 공약을 내세우며 충청과 대전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충청을 대한민국의 진짜 중심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국회가 완전하게 충청으로 이전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저희를 선택해 주십시오. 민주당에 대한 공세 수위도 높였습니다. 편법 대출 논란이 제기된 민주당 양문석 후보가 어제 서초구 아파트를 처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이걸 왜 사퇴 안 시킵니까? 여러분, 그럼 음주운전하고 차 팔면 되는 겁니까?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음주운전하고 음주운전한 차 팔면 용서되는 거예요?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위안부 관련 발언에 이어 여대생 성상납 발언이 추가로 드러난 민주당 김준혁 후보도 거론하며 두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내부 결속도 강조했는데 의대 정원 관련 대통령 담화를 놓고 당내 일각의 파열음을 의식한 발언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서로에게 핑계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지금은 이 중요한 결전 앞에서 뭉쳐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대통령 탈당을 요구했던 서울 마포을 함운경 후보는 당내 비판의 발언을 철회했습니다. 정원 문제를 포함해서 다 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을 들으니 제가 먼저 성급하게 나갔다.